오늘 학습할 내용은 소망의 나무 2권 29쪽에서 40쪽까지 높은 산 깊은 물 가을 하늘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낮잠 자기 좋은 날. 뭔 소리야? 뭔 일어나요? 일어나. 공부를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아니 뭔 소리예요? 이렇게 딱 그늘도 져 있고 바람 솔솔 부는데 낮잠 자기 좋은 날. 아이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러 지금 나와야지. 아유, 나갑시다. 아유 그냥 아유, 진짜. 아유 나도 앉으면은 못 일어나는데. 아유 좋다. 와 좋다. 아유 좋다.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아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텐트 안에서 자려고 그래요? 왠지 이게 아늑하고 잠이 솔솔 오잖아요. 맞아. 아유 네? 이런 때 진짜 그늘막에서 그냥 이렇게 낮잠 자면 참 기분은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텐트랑 의자랑 다 준비했는데. 고생은 했는데 공부는 네.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우리 학습자분들 모셔볼게요.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움의 끈을 붙잡고 열심히 공부하자. 고영의 학습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차인선 학습자. 학습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김성일 선생님. 아유 오늘 네.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날이 오셨는데 예. 오늘 공부 어떻게 하실지 각오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아,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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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우리 고영희 학습자님께서는요. 네 오늘은 응. 모르는 거 확실히 배워가지고 가겠습니다. 야예 알죠. 네. 오늘 공부는 해야 되니까. 아, 해야죠 해야죠.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알려주셔야죠. 네. 오늘은요 소망의 나무 2권 5단원, 6단원에 있는 높은 산, 깊은 물, 그리고 가을 하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저의 깊은 눈에 빠져봅니다. 제가 오늘 좀 느끼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습할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한 말, 깊은 눈, 깊은에, 깊, 깊에 있는 받침 피읍과 하늘에 늘, 늘에 있는 받침 리을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거예요. 오늘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 받침 있는 글자 좀 할만하네, 괜찮네 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즐겁게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앉아 들어오세요. 뭐야 선생님. 여기 동물병원 아닌데. 동물병원에선 제 병을 못 고친대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세상에 무슨 말하는 토끼가 다 있어. 이게 별주부전도 아니고. 죽겠어요. 왜 그러세요? 잠을 못 자겠어요. 제 상태를 보세요. 이 발등까지 내려온 다크서클. 저 깊은 잠을 못 자고요.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깨고. 저 깊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선생님. 아이고, 또 이게 불면증 걸려서 왔네. 잠자고 싶은 거죠? 네, 잠을 자야지. 깊은 잠이요. 자, 그러면 네. 이거 한번 잡숴봐요. 상추요. 상추. 먹으면 바로 잠이 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상추. 푹 자고. 네. 아유. 아니, 이거. 아니, 다 먹었어? 다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깊은 잠을 자고 싶은데 상추도 소용이 없어요. 야, 이거 상추까지 안 통하면 이거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안 되겠네. 이거 내가 쓰는 방법인데, 우유. 따뜻하게 해서 먹고 자면 잠이 바로 와요. 우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 이번에는 푹 자야. 네. 푹 자. 깡총깡총. 아유, 뛰지 마. 관절 상한다. 깡총깡총. 아니, 우유를 먹었는데 잠이 안 와? 다 먹었고,
이거 두통째 때도 잠이 안 와. 아, 이런 다크서클이 더 내려왔네.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깊은 자, 잠을 못 자요. 이거 자료 좀 읽어봐야 돼. 잠깐만요. 네. 깊은 잠을 못 자는 토끼를 위한 치료법. 토끼 잠은 깊이 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잠을 말한다. 토끼가 깊은 잠에 빠지지 않을 때에는 이게 뭐야? 아니 상추하고 우유하고 하나도 안 통했는데 책 좀 읽어줬다고 잠이 들어? 아 이거 뭐 처방전에 책이었네 책. 어? 야. 선생님. 네. 깊은 잠을 못 자는 토끼 네. 얘기에. 네. 그 얘기 도중에 계속 그 저 밑에 자막이 흐르더라고요. 네네. 이 공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유야. 저희가 하는 내용엔 공부와 관련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소한 그러니까요. 것 하나하나 다 공부와 관련이 네, 아니,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니 왜요? 무슨 뭐 저기 어떻게 책을 읽어줬다고 그냥 깊이 잠을 잠들어. 저기 혹시 책 읽으면 잠 안 와요?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 나는 책만 보면 네. 잠이 와. 아 진짜 난 상상도 할 수 나는 없네. 토끼를 너무 이해해요. 네. 그 깊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깊은 네. 할 때 들어가는 받침을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자세하게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앞에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학습자 여러분. 자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네. 옆에는 노. 네. 너무 잘해. 오케이. 좋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 배워서 알고 있죠. 예. 여기에 받침이 한번 가볼게요. 예. 기라는 글자에 예. 오늘 우리가 배울 예. 받침인 피읍을 예.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읍이 기라는 글자에 쫙 예. 합쳐지면 예. 피읍 받침이 들어가면 읍. 읍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기에 피읍 받침이 들어가면 깊게 숨쉰다. 그렇죠. 깊게 숨쉰다. 깊. 그렇죠. 이런 소리가 나고요. 예. 우리 노도 한번 볼까요? 예. 자, 노에 예. 피읍 자음 피읍이 받침으로 쏙 들어가면 높.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깊. 깊.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높. 좋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깊. 높. 네. 높. 깊. 그럼 선생님, 네. 이제 그 피읍 받침이 들어간 네. 단어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첫 번째 그림. 수목. 어떤 그림 같으세요, 이게? 저요? 나무도 있고 한데. 한 글자인 것 같아, 한 글자. 네. 한 글자? 꽃. 우리 여기, 우리 여기 있는 곳인데. 숲. 어? 예, 뭐요? 숲. 맞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어떤 글씨, 어떤 낱말이었느냐면, 짜자자, 우와. 숲 맞네요. 숲에도 오늘 우리가 배우는 피읍 받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래. 아래는 뭐죠? 여기가 어디예요? 아, 비 오면 어디가 자꾸 무릎 관절. 관절이. 네. 아, 이 글자도 우리 무릎. 학습자 여러분이 말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자자. 맞다. 무릎.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무릎에도 피읍 받침이 들어갑니다. 네. 피읍 받침에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 무릎. 네, 좋습니다. 야. 그러면 이번에는요, 한 단계 더 나갈게요. 더 나가. 우와. 글씨 정말 잘 쓰신다. 야. 괜히 선생님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제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한번 네. 앞에 제가 문장이라는 걸 썼거든요. 네. 네. 한번 우리 학습자 여러분끼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위에 거부터. 네. 시작. 숲이 아름답다. 다시 한번. 숲이 아름답다. 네.
어떻게 읽었죠, 여기 지금? 수비 아름답다. 수비 아름답다. 수비 아름답다. 아, 아름답다. 왠지 공격과 수비 이런 그런 거 그러니까요. 수비 아름답다. 이상한 약간, 조금 예, 예. 네. 그럼 아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입자가 없죠.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그쵸. 수비 아름답다. 네. 무릎이 아프다. 아. 저 이럴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왜요? 왜요? 짜릿해요. 왜요? 우리가 뭔가 틀렸어요? 오늘 가르쳐드릴 게 있거든.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가 틀렸구나.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가 틀렸대요. 예, 뭐가 틀렸나 봐요. 자, 틀리면 네. 저렇게 좋아하세요. 네. 네. 숲이 아름답다라고 네. 하셨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 받침이 숲에 뭐가 있죠? 네. 피읍. 피읍. 피읍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피읍 받침 글씨에 뒤에 모음이 바로 오면 뒤로로로로롱 뒤로 넘어가서 수피가 됩니다. 수피. 수피. 한번 읽어볼까요? 신경 쓰면서 수피 아름답다. 예, 수피 아름답다. 아름답다. 다시 한번요. 수피 아름답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아래 것도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여기도 뭐 어떻게 읽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하나를 들으면 10개 오치. 대단합니다. 무릎에 요 피읍 받침이 역시 뒤에 모음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 모음이 역시 뒤로 쭈루룽 넘어가서 무르피가 됩니다. 무르피 네. 아프다. 발음에 유의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무르피 아프다. 아, 그래서 노래 중에 깊은 산속 옹달샘 이러네요. 예. 깊은 예, 깊은 산속 이렇게 안 하고 깊은 산속 그쵸.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게 지금 보시면 자 소리가 계속 뒤로 연결되죠. 네. 이 음이 계속 뒤로 연결된다고 해서 이런 걸 연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받침이 있는 글자를 배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연음. 받침이 뒤로 연음되는 문장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읽으면서 기분 좋게 첫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이 아름답다. 숲이 아름답다.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공부를 한번 해봤으니까 공부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재미난 게임과 함께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옛날에 다 우리가 한 번씩 해봤을 만한 놀이 재밌는 놀이 비섭치기. 짠짠짠짠짠짠짠짠. 예 비섭치기 해보셨어요? 예 하고 말고. 아 그래. 그러면 뭐 쉬운 뭐저 복습 게임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들께서 학습자분들께서 선생님께서 무슨 말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 맞는 걸 맨 처음에 발등, 그 다음에 무릎과 무릎 사이, 그 다음에 가슴이 이렇게 3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를 넘어뜨리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비석치기 첫 번째 문제부터 드려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문제는 깊다, 강물이 깊다, 선생님 마음이 깊다, 깊다. 깊답니다. 깊다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 자 비석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떨어지셨고 다시 올려야 됩니다. 자,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게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맞을지. 오! 자기 우리 고영래 학습자께서 먼저 쏘지셨습니다. 자 물이 깊다. 물이 깊다 할 때 깊다는 와 고영래 학습자가 한 대로 피읍 받침. 정답입니다. 자, 문다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에 드셨어요 지금. 네. 두 번째 문제는요. 높답니다. 예. 하늘이 높다. 높다. 자 그렇다면 높다가 무엇일지 준비하시고 출발. 짠짠짠. 네. 나는 못 가겠다. 아 지금. 네, 중정거리로 가고 계시는데. 건물이 높다. 하늘이 높다. 산이 높다 할 때 높다에는 피읍 받침이 맞습니다. 우리 차인선 학습자.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스코어 1대1입니다. 네 1대1. 자 이제 마지막 대결. 그렇습니다. 네. 앞을 찾으러 앞을 보고 출발. 자자자자. 어이구 너무 빠르신데요. 자 지금 두 분이 거의 동시에 한 마리 차이로 우리 차인선 학습자께서 먼저 쓰리 들으셨어요. 네네. 저 앞자라는 글자를. 네. 저 앞자가 선생님 말씀하신 그 앞자가 맞습니까? 자, 앞으로, 앞으로 할 때 앞에는 우리 크 소리가 나죠? 네, 네. 연음 법칙 배웠었죠? 그래서 피읍 받침 앞, 정답입니다.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차인선 학습자가 2대1로 승리! 축하합니다!